이렇게 좋은 작품을 제안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 아시겠지만 영화가 원작인 작품입니다. 뮤지컬로 옮기는 과정이 매우 쉽지 않았고 또 이 작품이 많은 표현들, 또 음악적인 표현들, 그 다음에 퍼포먼스가 주된 작품이기도 합니다. 초연 작품인 만큼 또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무대에 오는 것이 사실이고 또 변화하는 정동극장, 특히 올해 21년도 라인업에 있어서 포비치는 가장 그 중심에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 공연 기간이 더 많이 남아있고 더 많이 좋아질 모습을 이미 완성도가 있고 더 많이 좋아질 작품을 갖고 있지만 이 작품을 통해서 각자의 마음을 상처를 치유하고 또 더 나아가는 모습들을 작품을 통해서 많은 관객분들 그 다음에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이 함께 느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뮤지컬 포미니츠 프로덕션의 양준모 예술감독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준모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제가 예술감독이라는 타이틀이 있긴 하지만 저의 몫으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많은 창작진들분, 그리고 디자이너분, 그리고 우리 배우들의 손길로 포미니츠가 탄생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좀 감동스럽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셨듯이 극장 측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 작품은 우리가 요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흔히 접할 수 없는 인물들의 감정들이 있죠. 그래서 관객들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인물들을 통해서 오히려 관객들이 위로받을 수 있는 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연 끝나고 마지막까지 그런 여운들을 가슴에 담아가실 수 있게 작품이 그렇게 저희들 창작진들이 구성을 했고요. 물론 이 작품들이 모두에게 다 만족을 시킬 수는 없는 극이 항상 저희들이 예술을 하다 보면 주관적인 이런 장르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은 제니에게 또 어떤 분은 크리거 또 어떤 분은 미체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다른 인물들을 통해서 마음에 와닿는 것은 다 각기 그분들의 마음속에 다를 것 같습니다. 앞에서 대표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 포미니츠는 또 그런 더 좋은 단계로 작품성으로 여러분들에게 또 여러분 새롭게 다가갔으면 좋겠다는 희망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찾아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대본을 쓰신 강남 작가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뮤지컬 포미니츠의 대본을 맡은 강남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너무나 좋은 원작을 맡겨주신 방송극장 몽타주의 컬처스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은 뮤지컬 포미니츠의 맹성현 작곡가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포미니츠의 작곡을 맡은 맹성현입니다. 저 자신에게 개인적으로 굉장한 도전이 된 작품이었고 또 이 작품을 통해서 너무 훌륭하신 스태프분들을 만나서 이 협력의 과정을 통해서 너무 많이 배우고 또 너무 행복하게 작업을 했던 작품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작품을 보시고 행복하게 돌아가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담았는데요. 영화에서 워낙 음악이 중요한 주제였고 또 영화의 음악이 실제로 저희 마지막 곡에 쓰이기도 했기 때문에 저의 개인적인 어떤 뮤지컬 작곡가로서의 색깔과 클래식 음악들과 다양한 클래식 음악들과 또 영화의 음악을 같이 담아서 어우러내는 것들이 많이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어떻게 봐주셨는지 좀 궁금하고요. 음악이 드라마를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좀 많이 신경을 썼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배우분들과 다른 스태프분들께서 잘 표현을 해주시고 함께 너무 즐겁게 작업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뮤지컬 포미니츠의 백승범 편곡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이 편곡을 맡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고요. 제가 만든 과정에서도 굉장히 즐겁게 작업할 수 있던 좋은 작품이었습니다. 저는 배우분들이 출연하시지만
또 한 명의 주인공이 있다면 바로 피아노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작품에서 피아노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작곡가님이 써주셨고, 정말 노트 하나하나, 노트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저도 이제 최대한 적용하기 위해서 애를 썼고요. 그 피아노 연주만으로도 이 작품은 감상할 수 있는 가치가 충분히 있으니까요. 네, 많은 분들이 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뮤지컬 포미니치의 박재현 음악 감독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너무 이렇게 귀한 작품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고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배우들, 우리 제니들, 위채들, 그리고 이제 한나들까지 저희 피아노 레슨 한다고 6개월 전부터 너무 고생하고 뭐 때로는 울기도 하고 화도 내고 하면서 열심히 준비했는데요. 저희 귀한 작품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작진 및 창작진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았습니다. 다음은 출연진 분들의 인사 및 소감 말씀을 듣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박소연 연출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네. 연출을 맡은 박소연입니다. 사실 포미니츠는 함께 이야기를 되게 오랜 시간을 썼던 작품이어서요. 저한테도 되게 길게 같이 얘기 많이 나누고 또 협업했던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네, 쉽지 않은 어쨌든 과정들은 있었지만 배우들과 참여해주는 스태프들이 굉장히 마음을 다해서 함께 해주셔서 굉장히 즐겁게 작업했던 작품 같습니다. 네, 많이 와서 봐주세요. 네, 다음은 출연진 분들입니다. 첫 번째로 크리거 역의 김성경 배우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살면서 잘 살았다라는 뜻에 저한테 주어진 주제는 임팩트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드라마 할 때도 써니 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한 번 나오더라도 뭔가 진하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제 삶이 그랬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많은 사람과 나누고 싶다. 그래도 살만하다고 라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저에게 이렇게 포미니치라는 정말 작을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어마무시하게 크고 많은 희망을 줄 수 있는 이런 깊고 진하고 정말 에스프레소 같은 이런 정말 먹어도 쓴 것 같은데 왠지 보약이 되는 것 같은 네, 이런 작품을 맡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2년 만에 다시 무대에 서서 후배들한테도 많이 배우고 있고 앞으로도 배울 게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여러분 기대 어긋나지 않고 많은 분들이 같이 이 기쁨과 희망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크리거 역의 김선영 배우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크리거 역을 맡은 김선영입니다. 우선 이 자리에 이렇게 오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 포미니츠가 이제 시작을 이제 한 단계 했으니까 갈 길이 또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많이 홍보해 주시고 널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배우가 어떤 작품을 하기로 하고 대본을 보고 음악을 들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결과를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을 선택했을 때 나한테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가 명확히 보일 때 저 같은 경우 작품을 선택을 하는데 포미니츠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정치적으로 피아노가 주인공인 만큼 피아노 음악이 되게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사람의 이야기를 아주 깊게 담고 있는 작품이라는 확신이 들었고요. 또 영화와는 다르게 또 뮤지컬이 담고 있는 것들이 또 다른 매력들이 있었고 그리고 작업하는 동안 배우 한 명서부터 스태프 한 명까지 너무너무들 사랑스럽고 예쁘고 참 고마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힘을 갖고 5월 23일까지 저희는 달려갈 것이고요. 많이들
와주셔서 아름다운 음악도 감상하시고 또 크리거 제니 미체 그리고 한나 그 외에 우리 모든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이 각자 다르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들은 항상 정확히 있다라는 것을 정말 느끼시고 즐기시고 돌아가시는 그런 귀한 작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제니 역의 김환희 배우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니 역의 김환희입니다. 일단 포미니치라는 작품은 저에게 있어서 도전이었습니다. 일단 피아노가 첫 번째로 그랬고 캐릭터 성격에 있어서 표현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저한테는 어려웠어요. 근데 모든 창작진 분들과 배우분들도 기다려주셨고 그거를 이끌어내주셨고 그래주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존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공연을 하면서 계속 와닿는 부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그걸 제니에게 질문을 던져요. 그래서 여기 와주신 취재진 분들께서도 그 주제로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까? 라는 질문이 한번 좀 리프레시 되게 할 수 있는 시간일 것 같고요. 그래서 홍보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제니 역의 김수하 배우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수하입니다. 다른 천재도 아니고 하필 제가 정말 못하고 자신감 없는 피아노 천재인 친구를 만나서 몇 개월 전부터 레슨도 받고 혼자 연습도 해보고 많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고통과 인내의 시간. 근데 이 자리에 서보니 불가능이란 없다는 게 정말 뼈저리게 느껴지고요.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피아노를 쳤다는 걸 믿을 수가 없습니다. 뭐 아직까지도 첫 공연하고도 많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실수 많이 하고 음도 잘못 치고 그런 자잘한 실수들이 많지만 아직까지도 저는 노력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작품 더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 영상이랑 사진 예쁘게 잘 편집해서 저희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위체 역의 정상윤 배우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위체 역할의 정상윤입니다.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우리 제작 주님 이하 모든 스태프분들 그리고 배우님들과 함께 열심히 즐겁게 만들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고 공연 보러 많이 와주시고 관심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타인웨이를 개인적으로 이렇게 제가 친다는 게 참 영광이고요. 많이 부족하지만 재능이 없는 사람들도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으니까요. 적금을 붓고 계신 많은 대한민국 우리 모든 평범한 분들 늘 응원하고 힘내시고 건강 조심하시고 사랑합니다. 많이 보러 와주세요. 네, 다음은 위체 역의 유현욱 배우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위체 역의 유현욱입니다. 상윤이가 얘기한 거 이하 동문이긴 한데 저희 작품은 참 많은 감정들을 전면에 내비치고 있는데 그 많은 감정들이 불행, 절망, 힘듦, 역경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드러나 있어요. 근데 사실 저희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그런 감정보다 결국에는 희망을 저희 크리거 선생님 가사에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버려진 땅에도 태양은 다시 떠오르니라는 그런 가사가 있는데 결국에는 저희는 그런 희망을 얘기하는 작품이기 때문에 보기에는 조금 힘들 수는 있으나 그 희망을 작은 빛을 쫓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응원해 주시고 많이 보러 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 스타인웨이를 저도 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 굉장히 저는 스타인웨이라는 피아노를 이번에 새로 알았거든요. 그렇게 비싼지 몰랐어요. 그래서 너무나 영광이고 매일매일 연습하고 있으니까 많이 보러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레벤 역의 임현수 배우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레벤 또 신부 그리고 교장 역할 등등 여러 역할을 맡고 있는 임현수입니다. 아, 네. 끝까지 치열한 도전이 될 수 있는 작품이 되도록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지켜봐주시고 응원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교도소장 역의 김늘봄 배우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 루카오 교도소에서 네, 관리와 책임을 맡고 있는 교도소장 김늘봄이라고 합니다. 네, 그 사실 저기 뭐 프로그램북이나 뭐 밖에 플랜 뭐 이런데 교도소장이라고만 써 있어서 이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사실 대본에는 제 이름이 나와 있어요. 메이어 베어라고. 근데 한 번도 안 불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네, 제 이름은 메이어 베어라고 꼭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네. 5월 23일 공연 교도소 문 닫는 그날까지 네, 잘 책임지고 잘 관리해서 네,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한나 역의 홍지희 배우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나 역의 홍지희입니다. 앞에서 다른 배우분들과 창작진 분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열과 성의를 다해서 만든 작품이고요. 아주 개인적으로는 우리 성경 선배님, 선영 선배님의 노래 반주를 할 수 있다는 게 아주 떨리고 아주 행복한 공연입니다. 저는 네, 그래요. 많이 홍보해 주시고 많이 들어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한나 역의 박난주 배우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나 역할의 박난주입니다. 저도 지희 말대로 정말 매 순간 긴장하면서 피아노 앞에 앉아서 공연을 하고 있는데 모든 배우들이, 모든 스태프분들이 마음 써주시고 노력한 만큼 작품의 그 모든 사랑과 애정이 가득 담겨있는 저희 포미니츠 꼭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고요. 많이 많이 소문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프랭키 역의 노지연 배우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프랭키 외에 정말 여러 가지 하고 있는 노지연입니다. 저희가 정말 아까 계속 말씀드린 대로 여러 부분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것 같아요. 저희 배우분들도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 거의 7회 정도 했나요, 저희? 7회까지 하면서 약속들이 이 턴테이블 때문에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한 번도 안 떨린 적이 없던 것 같아요. 그 약속들을 지켜서 해내어야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약속들이 만나고 만나서 저희 공연들이 이렇게 올려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 많은 약속들이 잘 지켜지고 또 행해졌을 때 여러분께 그 감동을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를 하고요. 저도 저 위에 올라가서 보는 신이 있는데 피아노를 치시는 분들이나 우리 제니, 이채, 한나까지 정말 기술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런 것도 연습으로 가능하다는 걸 제가 직접 본 현장들이었습니다. 너무 감격스럽고 5월 23일까지 아무도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이 공연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아이즈 역의 김하연 배우님입니다. 네, 루카오 교도소의 실세 그리고 제니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아이즈 역을 맡은 김하연입니다. 먼저 이런 안 좋은 시국에도 감사하게 저희가 이렇게 공연을 올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하고
또 이렇게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하고요. 개인적으로 저희가 세상이 거의 없는 극이에요. 배우들이 이제 의자를 놓고 각자 자리를 지켜가면서 공연이 진행되는데 매번 저희 공연 그 마지막쯤에 나오는 나의 바다라는 그 삼중창을 들으면서 항상 위로를 받고 도전을 받아요. 같이 하는 배우로서 오시는 모든 관객분들도 그 각자만의 바다를 꼭 찾아갈 수 있는 시간으로 위로가 되는 시간으로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데르테 역의 안현아 배우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데르테 역의 안현아입니다. 연습하면서 정말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었지만 정말 즐거운 연습실이었고 연습이었습니다. 많이 보러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바릭 역의 이동수 배우님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포미니츠에서 유명 잡지 회사를 다니는 기자 바릭 역할의 이동수입니다. 이 기자라는 역할을 제가 처음에 받았을 때 좀 궁금했었어요. 기자라는 캐릭터를 어떻게 연기해야 될까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하기도 했고 그래서 되게 지금도 공부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영화도 되게 많이 찾아봤어요. 뭐 스테이트 오브 플레이나 뭐 신문 기자나 뭐 이런 걸 되게 많이 찾아봤는데 그래도 진짜 많이 어렵더라고요.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캐릭터 한 분 한 분이 다 아마 자신이 살아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야 되는 이유들을 많이 고민하시고 아마 무대 위에서 보여주시고 또 관객들에게 그런 걸 많이 느끼게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공연 여러분들도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하다는 거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많이 보러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피아니스트 조재철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조재철입니다. 일단 이런 훌륭한 공연 같이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리고 매번 공연할 때마다 너무 떨리는데 평소에 잡아보진 않는 이 마이크를 지금 잡고 있는 이 순간이 가장 떨리네요. 떨리지만 모든 오시는 모든 분들이 여운을 가지고 잘 돌아가실 수 있게 극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연주하겠습니다. 포미니츠 많이 사랑해 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피아니스트 오은철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니의 분신 또 다른 피아니스트 오은철입니다. 네, 이렇게 정말 좋고 멋진 작품에 출연하게 되어서 너무나도 영광이고요. 정말 멋진 분들과 함께 호흡을 맞추면서 너무나도 행복하게 연습을 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마지막 4분을 위해 뜨겁게 달리는 제가 되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뮤지컬 포미니츠 제작진, 창작진, 출연진 분들의 말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짧게 갖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가 마이크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여기 먼저 손 들어주신 분 계시거든요. 안녕하세요. 코리아타임스 박지원이라고 합니다. 먼저 공연 잘 받고 감사드리고 팀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작품을 뮤지컬화 시키는 좀 힘들었다고 하셨는데 좀 어떤 부분이 힘들었는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다들 출연진이나 제작진들도 좀 힘들었다는 말이 많았던 것 같은데 좀 어떤 측면에서 좀 힘든 게 있으셨는지 증언 같은 걸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피아니스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비슷한 무대에도 이전에 뮤지컬을 하시기도 했다고 들었지만 아무래도 같은 무대라고 할지라도 뮤지컬 무대랑 피아노 무대랑 좀 색다른 게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다르게 느껴지고 좀 이런 걸 뭐랄까 잘 표현하려고 생각을 하신 게 있는지도 궁금하고 좀 무대를 보다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진 건데 피아노가 뭐 부서지거나 뭐
그런 적이 있는지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우선 뮤지컬을 영화를 뮤지컬하는 데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오히려 저희 박성영 연출님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대표하겠습니다. 물론 이 영화가 독일에서 굉장히 히트하고 한국에서는 좀 예술 영화로 좀 분류가 돼 있었어요, 그 당시는. 그래서 맨 처음에 이 저작권을 찾는 것 작업부터 이제 되게 좀 정보 같은 게 많이 안 나와 있어서 그랬는데 사실 제가 가장 감명받은 부분은 이 인물들이 갖고 있는 스토리였고 또 실화 스토리였고 또 마지막 4분이 굉장히 강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대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게 있을까? 그래서 가장 먼저는 이 퍼포먼스를 옮기는 거였고요. 그리고 이 인물 간의 그 왜 우리가 영화에서 보다 보면 뮤지컬과는 다른 부분들이 이제 영화에서 많이 클로즈업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인물들의 감정을 따라가기가 굉장히 좀 편하잖아요. 쉽고. 근데 이제 저희는 대사와 노래와 그런 장면들로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인물들의 감정을 노래로 표현하는 것, 그리고 노래가 그 드라마를 침범하지 않고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기획 단계부터 그렇게 했고요. 또 뮤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영화에서는 교도관이 두 명이 나옵니다. 두 명이 나오는 인물을 저희가 한 명으로 좀 압축을 시키는 작업을 했었고요. 그래서 또 미체가 또 제니를 탈옥시키는 과정까지, 그리고 또 크리거는 제니를, 크리버와 제니는 4분 경연까지 가기까지,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연이 끝나고 각자의 인물들이 어떠한 감정을 갖고 있는지까지 다 표현을 신경을 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피아노 연주에 있어서 원래 영화에서도 보면 그 혼자서 연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게 다 이제 좀 작업된 그런 음악이라서,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실현이 가능할까라는 물음표가 굉장히 처음부터 있었고요. 근데 그 부분들이 음악팀과 배우분들이 잘 해주셔서 지금의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습니까?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더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일반 공연 무대와 이 뮤지컬 무대의 차이점을 여쭤봐 주셨는데, 사실 이게 저한테 있어서 첫 뮤지컬 작품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차이점을 더 많이 느끼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무대에서는 아무래도 좋은 연주가 제일 목표이고, 하지만 여기서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제니와의 호흡, 그리고 여러 연출과 또 동작까지도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더 재밌던 것 같습니다. 재밌어요. 그리고 아까 질문하셨듯이 우리가 뭐 말로는 힘들다 힘들다 했는데 연습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배우분들 중에 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아까 음악 감독님도 말씀하셨지만 무대 위에서 피아노 쳐야 되는 배우들은 정말 몇 개월 전부터 음악 감독님하고 따로 이제 뭐 피아노 레슨도 정말 기초부터 그 한 곡만 몇 개월을 쳐왔고요. 또 뭐 힘들었던 건 뭐 무대 위에서 계속 있어야 되고 뭐 퇴장 없고, 뭐 제니 같은 경우는 저희는 정말 거의 퇴장이 뭐 한 번, 두 번밖에 없어서 제니들이 무대를 퇴장하지 않는데 물이나 이런 것들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들도 스태프분들도 많이 고민하셨고, 또 배우들도 뭐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노래도 막 고음 부분도 많고 연기적으로도 막 극적인 부분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연기하고 또 노래하기가 힘들었지만, 네, 준모 예술 감독님 말씀처럼 정말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이 잘 되셨습니까? 네. 아, 그리고
앞에, 아 맞아요. 그 피아노가 부서지지 않냐고 하셨는데 저도 피아노 튼튼하고 솔직히 말해서 잘 부서지지 않는데 이렇게 보니까 점점 부서지더라고요. 그래서 예, 조율을 일주일에 원래 한 번이라고 하셨는데 두 번으로 이제 늘린다고 또 말씀을 받고 예, 또 열심히 치겠습니다. 아, 예, 피아노 부분은 네, 보실 분들도 뭐 많이 좀 불안해 하실 수는 있겠지만 사실 이렇게 연주하는 게 아예 없진 않고 요즘에 뭐 현대음악이나 그런 쪽에서는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들도 이제 어쩌다가 아주 한 번은 저렇게 하겠죠. 근데 저희는 일주일 8~9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슈타인웨이에서 하기 때문에 뭐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부러지지 않도록 잘 하고 있고 이제 특별히 뭐 좀 부수적으로 말씀드리면 피아노 상판 같은 것은 저희가 따로 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무대 세트에 맞게 제작을 해서 이제 뭐 부서지거나 그럴 염려는 없지만 이제 제니들도 신경 써서 또 피아니스트도 신경 써서 연주를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괜찮으시면 한 분 질문 더 받아볼까요? 네, 그 제일 앞에 계신 기자님 부탁드립니다. 네. 기자님 왼쪽으로 예, 마이크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이투데이 김소희 기자고요. 이제 트리거 역할을 맡으신 두 분께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그 제니에게 살아갈 이유를 좀 줘야 되는 조력자이자 이제 이야기 전반을 끌고 가는 역할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감정적으로도 많이 집중하셔야 되고 하셨는데 특히 신경 쓴 부분이 뭐가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아까 김하니 배우께서 이제 뭐 내가 살아갈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게 됐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뭐 정답 찾으신 게 있으신지 저 그것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사실 저희는 피아노를 치지 않기 때문에 연기에만 집중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극도 뭐 여느 다른 극과 비슷하게 이렇게 노인이 이렇게 그걸 이끌어 가는데요. 그 제니를 통해서 과거로 여행을 하기 시작을 하고 과거에 저희가 겪었던 일들이 떠오르기 시작하고 제니를 통해서 내가 사랑했던 사람을 또 떠올리면서 그 60년 동안 자기 안에 갇혀있던 자기 안에 그 과거와 회상을 하면서 어떤 책임감을 갖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그렇게 못했고 여전히 자기는 인생이 저무는 과정에서 여전히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어쩌면 저런 제니가 60년 후에는 더 괴물이 돼 있을 수도 있겠다는 어떤 걱정, 두려움 그런 걸 느꼈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재능만 있기 때문에 제니의 아이가 그런 게 아니라 그 재능을 가진 그 아이의 그 마음 안에 있는 그 반짝거림을 좀 꺼내보여주고 싶고 세상에 나와서 세상에서 살만하다라는 것도 알려주고 싶은 어떤 그런 것들을 크리거 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거를 계속 찾아가려고 노력 중입니다. 미워하죠. 옷을 입히고 이렇게 쉬우고 무대에 나오면 저도 모르게 걸음이 할머니 걸음이 되고 제가 원래 약간 등이 굽어져 있어요. 원래도 피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굽혀도 될 수 있고 배우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 부딪히냐에 따라서 몸이 마치 맞춤법을 잇듯이 탁탁탁 돼가는 것 같아요. 난 크리거가 좋습니다. 아, 저 역시 젊었을 때 이런 크리거 같은 선생님을 만났다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더 뭔가의 모습이 있겠죠. 공연을 하면서 집중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지나치게 해서 조금 약간 주저라는 얘기를 듣기도 하고 근데 크리거들을 보고 우리 동생들을 보면서
세상이 재능이라고는 특별한 게 재능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잘하는 거 하나, 그거 하나를 내가 재능이라고 생각한다면 살아가는데 이유가 되는 거고, 그로 인해서 분명히 뭔가의 길이, 생각지도 못한 선물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사명감을 가지고 무대에 섰고, 앞으로도 이 공연을 보시거나 많은 분들이 살아야 될 이유 너무 거추장한 거, 너무 큰 거 아닙니다. 내 앞에 있고 내 안에 있다라는 거, 그거 꼭 아셨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그거 아실 때까지 저는 계속 할머니로 계속 갈 겁니다. 네, 일단 저는 제니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정말 성강 선배님이 말씀해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큰 게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제니는 상처가 많고 상처가 많은 아이라서 성격도 그렇고 세상과의 대화를 단절을 자기 본인이 시켰는데 그걸 크리거 선생님을 만남 자체에서 시작이 되어서 이 사람 말 한마디 한마디에 나한테 주는 눈빛과 행동들로 인해서 제니가 바뀌어가는 모습을 봤거든요. 근데 선생님 때문에 사는 것도 있겠지만 잃어버린 오스카, 지워진 저의 아기 오스카를 위해서 마지막 4분 연주를 정말 세상에 바치기도 하지만 세상에 마지막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말처럼 4분 연주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크리거로 인해서 그 사람 한 명으로 인해서 제니가 바뀌는 모습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공연을 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약속한 시간이 거의 다 되어서요. 죄송하지만 질의응답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제 포토타임을 진행하겠습니다. 무대를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참석자분들은 모두 퇴장을 해주셨다가 저희가 준비한 후에 다시 입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자님들 오늘 포토타임은 총 세 타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제작진, 창작진, 그리고 출연진 모두 함께하는 포토타임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